편집해서 잘릴 수도 있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핑거스타일 기타 그룹 라디오 핑거입니다. 저희가 오늘 강좌를 준비를 했는데요. 10분 안에 통기타로 칠 수 있는 모든 코드 배워보기입니다. 모든 코드라는 거는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가요에서 많이 쓰는 이제 오픈 코드, 이제 개방현을 사용한 코드들을 이제 요것만 배워놓으면은 사실 모든 코드, 모든 노래를 다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메이저 코드 C 코드부터 한번 해볼 건데, 네, 세 번째 손가락으로 5번 줄에 3프렛을 잡고 4번 줄에 2프렛, 2번 줄에 1프렛을 잡으면 C 코드가 됩니다, 여러분. 네, 중요한 점은 네그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게 누르는 것만 집중을 하시면은 막 손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넥을 맞아요, 잡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6번 줄을 손으로 살짝 덮는 게 중요합니다. 예, 결국에는 기타는 쥐는 운동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 한번,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라면은 6번 줄은 뮤트를 해주면 좋아요. 6번 줄을 오픈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따지면 코드가 사실 바뀝니다. C 슬러시 E 코드죠. 네, 맞습니다. 네. D 코드는 이제 3번 줄에 2프렛을 첫 번째 손가락으로, 1번 줄에 2프렛을 두 번째 손가락, 2번 줄에 3프렛,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잡으면 알파벳 D 모양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바로 D 코드가 되겠습니다. 와우, 참 쉽죠? E 코드 3번 줄에 1프렛, 그리고 5번 줄에 2프렛, 4번 줄에 2프렛.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네, 요렇게 됩니다. 보드는. 요렇게 깔끔한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G코드는 잡는 방법이 사실상 사람마다 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서. 자, 이제 연도별로, 자, 네, 스타일이 바뀌어요. 자, 아, 90년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90년대. 네. 90년대는 새끼손가락부터 잡는데, 네, 1번 줄에 3프렛입니다, 여러분. 네. 3번 손가락으로 6번 줄에 3프렛. 네, 약지. 약지라고 하네. 예, 예. 약지로 6번 줄에 3프렛. 아, 여기. 예, 그렇지, 그렇지. 예, 예. 5번 줄에 2프렛. 요게, 예, 바로 90년대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아, 네, 부분 동작으로 보면. 와우, 너무 깔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연식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다 요런 식으로 이제 G코드를 잡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뭔가 밀레니얼 뭐 MZ세대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좀 뭔가 이제 팝 스타일로 바뀌기 때문에 손가락이 사실상 바뀌는데, 1번 손가락이 5번 줄에 2프렛, 2번 손가락이 6번 줄에 3프렛, 새끼 손가락은 그대로 해서 1번 줄로 가고요. 이게 바로 3번 손가락을 이제 띄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나간다 싶으면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을 잡기도 해요. 아주 좋죠. 코드를 잡을 때는 각 줄을 깔끔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왜 하냐? C코드 가능한가요? 그쵸, 이거죠. 자, 찬송가 스타일. 자, 하나님 오십니다. 자, 예배합시다. 자,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자, 예수와 함께. 네, 아주 좋죠. 그래서 이런 약간의 바리에이션 때문에 요즘 G코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잡기도 하고요. A코드 가보겠습니다. 그 2프렛인데 4번 줄부터 4, 3, 2번 줄 프렛을 1, 2, 3으로 쪼로록, 예, 잡아주시면 됩니다. 6번 줄 뮤트 가능하다면 아주 좋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90년대 스타일이 있어요. 90년대는 새끼손가락부터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서 딱 1번 손가락만 짚어주면은 A 마이너가 되죠. 한 칸씩 올라가면 E코드가 됩니다. 네, A마이너에서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90년대 스타일이고,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1, 2, 3으로 쭈루룩 잡는 걸로 저희는 해볼게요. 자, 이제 마이너 코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D마이너. 네. 첫 번째 줄에 1프렛, 세 번째 줄에 2프렛이죠. 두 번째 줄에 3프렛. 잡아주시면 요게 D마이너가 되고요.
E마이너 한번 가볼게요. 5번 줄에 E프렛이랑 4번 줄에 E프렛이고요. 보통은 지금처럼 중지랑 약지 가운데 두 손가락이죠. 저 손가락으로 이제 보통 많이 잡습니다. A마이너는 2번 줄에 1프렛, 그리고 4번 줄에 2프렛, 3번 줄에 2프렛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쳐주시면 A마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F코드랑 B코드 D마이너. 그리고 B마이너랑 G마이너 이렇게 이제 바르코드를 이제 연습하실 차례인데요. 바르코드가 이제 처음에 접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섯 줄 모두 잡아야 되고 손에 들어가는 이제 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돼요. F코드에서 처음에 기타를 많이 포기하게 되세요. 자, 이제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이제 F코드가 어디서 온 모양이냐 하면은 자, E코드에서 온 모양이죠. 1번 손가락 대신에 너트가 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E코드의 모양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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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반음씩 당겨 온 게 F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 중지가 3번 줄에 E프렛 그리고 5번 4번 줄에 E프렛 3프렛을 요 세 줄은 요 손가락으로 누르게 되고 나머지 6번 줄이랑 1, 2번 줄이 요 이제 1번 손가락이 눌러야 되는 줄이 되는 거예요. 요 세 줄을 제외한 나머지 줄은 1번 손가락으로 눌러야 되는 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섯 줄을 전부 다 누르지 않기 때문에 1번 손가락에 자국이 저 세 줄만 나 있어야 되는데 시범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범을 하다 보니까 네. 중요한 건 반복을 해주는 게 좋아요. C코드, F코드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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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F.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단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F코드를 마스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하면 너트랑 가까워서 누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편한 이쪽에서 하셔도 괜찮거든요. 여기서 소리가 나면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타 줄 높이가 떠 있으면 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팅을 받으시는 거 꼭 추천을 드립니다. B코드도 F랑 굉장히 일단 구조적으로는 비슷한데 자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일단 폼이 이런데 네. 이거는 이제 A코드에서 온 폼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두 칸을 가면 이제 A코드 자세가 나오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6번, 5번, 1번 줄이 첫 번째 손가락으로 잡히게끔 줄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정교한 폼이라면은 사실은 이제 6번 줄을 보통은 이제 뮤트를 하고서 5번 줄, 1번 줄만 누르게 되는데 여기 뮤트 되나? 1번 손가락 끝을 살짝 닿게 해서 여기를 이제 뮤트를 해줍니다. 6번 줄을. 그러면은 소리가 안 나고 프렛을 보면은 5번 줄에 E프렛 그리고 4, 3, 2번 줄에 4프렛, 1번 줄에 2프렛. E마이너는 A마이너에서 온 코드인데 자, B코드랑 원리는 똑같죠? 네, 원리는 똑같습니다. 5번 줄에 2프렛, 4번, 3번 줄에 4프렛, 2번 줄에 3프렛, 1번 줄에 2프렛. 그래서 바레 코드 한번 쭉 다시 쳐볼게요. F코드, 그 다음에 F마이너, B코드, B마이너. 연습하실 때는 이제 반복적으로 빠르게 해주시면 돼요. 오, 그쵸.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통기타 악보를 폈을 때 모든 코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세븐스는 어떡하나요? 세븐스는 C7이 나왔다. 그럼 C코드, D7이 나왔다. 그러면은 만약에 D7 같은 경우는 D7 잡아도 되겠죠? 자, 알고 있는 코드는 잡으면 되고 모르는 코드는 같은 계열로 숫자 7이 붙으면 메이저 그리고 마이너 숫자 7이 붙으면 마이너 코드 마이너 7 플랫 5도 그냥 마이너 코드로 일단은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숫자 13, 11이 붙은 건 뭔가요, 선생님? 그런 거는 예. 기억에서 지우는 게 좋습니다. 예. 텐션 코드는 예. 그냥 기억에서 삭제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 아주 필요없는 코드가 되겠고요. 예. 일단은 코드들을 연결해서 빠르게 바꾸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B까지.
그럼 시범으로 너에게 난 한번 쳐볼게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죠? 네. 모르겠어. 나에게 난 너에게 넌. 네, 우리 모두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코드만 알면은 가요집 같은 거 그냥 책을 펴놓고서 그 악보들을 칠 수가 있거든요. 하고 싶은 노래들 한번 코드 찾아서 이제 연습해보시면은 아주 즐거운 기타 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 코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